여기 선풍기가 실려있는 배가 한 척 있습니다.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배의 돛을 밀고 있고요. 과연 이 배는 움직일 수 있을까요? 손을 놔보겠습니다. 하나, 둘.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각자 정답 생각하시는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1번 앞으로 간다, 2번 뒤로 간다, 3번 가만히 있는다. 안 돼, 저 사실 익히 배워서 정지라는 건 알고 있긴 한데. 이 문제 굉장히 쉽죠? 아, 이건 너무 쉽다, 이거는. 네, 정답은 3번, 움직이지 않는다입니다.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한 덩어리예요. 자기력도 있고 뭐 중력도 있고 무슨 힘도 있고 다 있을 거잖아요. 힘을 다 합쳤을 때 결국 이 전체에 작용하는 힘은 0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기대된다, 이거. 재밌는데요, 좀?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바람은 이쪽, 돛을 향해서 바람이 쏴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배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배가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정지에 있는다. 일단 그 첫 번째 문제랑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정지에 있는다가 맞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람은 덩어리에 포함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풍기랑 이렇게 따로 있는 거니까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거 다 따져봐서 움직이는지 아닌지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면은 멈춰 있겠죠. 걸리지만 하지만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발은 뭐 위아래로 옆으로 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상적인 환경이라면은 쌤쌤이라는 거죠. 아니죠. 막혀있다라면은 뭐 말씀드렸으니까. 아무튼 이쪽 아니에요? 이쪽? 도저히 없다면. 아니, 도저히 없다면. 없다면요? 지금 그 없다면. 도치 있습니다. 어? 잠깐만. 어? 착착착이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타이타닉이야, 뭐야.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이 조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괜찮았어요. 괜찮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이 배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배는 어디로 갈까요? 바람이 일로 가는 나오니까. 그러면 일로 가네. 일로 가겠지. 뒤로 가겠죠. 나보겠습니다. 오, 빨라. 네. 이제 돛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돛이야. 저거 한다고 달라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 이론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서 에너지가 100% 나간다 치잖아요. 네. 100% 이상이 받아야지. 여기가 100이면 여기 한 110 돼야지 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 100이라고 썼을 때 하고 여기 에너지가 100 이상을 넘을 수 없다죠, 제 말은. 첫 번째 예시는 약간 그 트릭. 트릭이다, 트릭.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 안 하고 이제 심리전으로 가시는데요. 다시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손을 놔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배가 앞으로 가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선풍기가 배 밖에 있다고 하면 선풍기 바람이 배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겠죠? 선풍기가 배 위에 있을 때 배가 안 간다고 생각하셨다면 아마 이런 상황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선풍기가 배를 미는 힘이랑 배가 선풍기를 미는 힘이 서로 상쇄돼서 배가 안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선풍기 바람이 돛에 부딪히면서 사방으로 튕겨나갑니다. 이때 뒤쪽으로 튕겨나간 바람이 배를 앞으로 밀어내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풀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결 주제는 돛단배 레이싱입니다. 이 배를 이용할 거고요. 각자 돛을 팀에서 하나씩 만드시고 배에다가 이 돛을 꽂아서 누가 더 빨리 가는지를 시합하는 대결입니다. 여러 가지 꼼수들을 막기 위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돛만 만드는 거예요. 제한 시간 딱 1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커 분들이랑 매칭해주신 이유가 있네. 그러네. 의도 이해하셨죠? 이해했죠. 제가 딱 아이디어 제공해 드릴 테니까 차라리 디자인 해주시면 디자인. 저 지금 머릿속에 이미 떠올랐어요. 나도 이미 다 떠올랐어. 이미 다 떠올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할까요? Let's go. 가보겠습니다. Let's go. 평평한 도출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좀 튀어나왔잖아요. 극대화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테나 접시처럼 타원형을 만드는 거죠. 공기를 갈라주는 이런 구조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쪽으로 들어온 게 자연스럽게 벽을 타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아, 저희 이거 테스트 안 되죠? 뭔가. 테스트 안 됩니다. 만들어볼까요? 오케이. 한번 가보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를 한번 추가로 더 막는 거지. 여기 원래는 뚫려있는데. 이해했어요? 아니.
아니요. 이거다. 이거 그대로 쓴다고? 쓰는 거? 아니요. 네. 얘는 약간 몰든 거죠. 아, 좋아요. 저 딱 그 생각. 아, 근데 확실히 메이커랑 같이 하니까 좀 메이킹 느낌이 있네요. 그쵸, 갈키님? 다르죠. 갈키님. 네. 저 살짝 방식 바꿨거든요. 이런 철사 다 필요 없고 진짜 깔끔하고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게 요 실로 잡아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분열 조짐 보이는데요? 아, 줄 어디 갔어, 나 줄. 차수님은 뭐라고 계시죠? 저희 팀워크 없는 거 소문나겠다. 팀워크 안 좋은 거. 낚싯줄 어딘지 아세요? 낚싯줄. 잘 돼요? 아, 저희 이론에 입각한. 저희 이미 이겼어요. 네. 아, 근데 확실히 고은님 맨날 하는 거 보다가 수수민이 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긴 하네요. 네, 전 딱 이길 만큼만 하는 거거든요. 매직 좀. 네, 매직. 매직이 아닌데? 굵은 거? 오늘 완전 버스 숨버 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버스도 탈 줄 아는 놈이 탄다. 버스 탈 줄 모르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버스도 탈 줄 아는 놈이다. 제가 좀 이렇게 잘라 놓을까요? 아, 빨리 잘라요. 오케이, 이제 5분 남았거든요. 오 쉣. 벌써 그냥 끝난 것 같은데. 네. 하나 둘 셋 완성. 어떡해. 구경하러 갈까요?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여기 벌써 망했다. 연 만드는 게 아니고 방패연 만드는 거 아닌데요? 결과 안 봐도 이미 알 것 같은데. 지금 아주 그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삼지창 구조. 삼지창은 사실상 그 포세이돈의 물의 흐름을 제어하게 만드는 물? 물? 말씀 잘하신 물 유체거든요. 물이랑 공기 둘 다 유체입니다. 유체하네요. 조금만. 끝인데 끝. 오케이 오케이. 끝. 좀 더 휘어야 되는데. 아, 안 돼요 이거. 하나 둘 셋. 완성. 오케이, 두 팀 다 완성하셨습니다. 가운데로 볼게요. 무게 차이가 미쳤어요. 왜요? 무게 차이가 난리가. 아니, 완전 들어 두 개 들어보세요. 이거 가볍긴 하네. 무게 한번 재보자. 무게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자, 저희 거 먼저 할게요. 32.5g. 32.5g. 89.5g. 적은 동력일수록 무게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부력이 있기 때문에 또 딱 이 차이가 아니라 약간 상쇄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질량이 클수록 이제 가속도가 낮은 건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지. 사실이긴 해요. 2층에 마련되어 있고요. 실제로 경기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오케이,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어느 팀부터 하시겠습니까?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출발선에 배 놓도록 하겠습니다. 돛을 장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전원 켜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의미 있을까요? 의미 있나요? 기다려드릴게요. 문과 실패! 그럼 다시 이과 도치로 갈아보겠습니다. 근데 거리는 상관없는 거죠? 여기 와서 멈춰도 멈춘 거죠? 끝까지 가야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센터 맞춰주세요, 센터! 세나! 하나, 둘, 셋! 간다! 바람 부는 거 안 돼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오케이. 잠깐만요. 요 끝에 닿는 걸로 기준으로 할게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이과다. 32초 8위. 아, 너무 쉽게 이겨버렸네. 이과의 기술력과 어떤 그런 엔지니어링적 사고, 디자인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기술의 집합체로서 대한민국 조선 기술을 보여주지 않았나. 거의 예, 조선의 조선술. 고은님, 그 여유가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 많던 여유가 다 어디로 갔을까? 고은님, 조선의 조선 기술. 아, 분하다. 조선의 조선 기술. 오케이, 다 가운데로 정렬해 주시고요. 오늘 경기 결과 나왔습니다. 야, 잘 간다. 훌륭하다. 아, 분하다. 분하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대결,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과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깔끔하게 또 이과가 이겨버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오늘 진팀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 제가 물을 채우면서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저 물을 어떻게 빼지? 그래서 아, 오늘 진팀한테 빼라고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빼고 퇴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맛이 더 놔두면 안 돼요? 약간 약스터처럼?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하나, 둘, 셋. 이마! 유유.